네, 안녕하세요. 발신 선수 백성열입니다. 벌써 실비스 클래식 끝난 지가 이제 일주일이 돼가네요. 몸이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올리는 이 내용을 올릴까 말까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제 노하우거든요. 특히나 이제 해외 선수들을 상대하거나 이제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도 저 선수의 상대 선수의 힘이 좀 미지수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아, 이거 올려야 돼? 네, 어쨌든 한 번도 좀 잡아보지 않은 상대다. 모르겠다, 내 수준을. 이럴 때 쓰는 기술입니다. 팔씨름 대회에서 보통 진행되는 방식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에요. 두 판을 지면은 완전 탈락하는 거고요. 한 판을 지게 되면 패자조로 올라가서 결승전까지 가서 또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두 판이지, 이제 미국 아놀드 클래식이나 이런 지구 반대편까지 대회를 하러 가서도 두판 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와야 될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얼마나 한판한 판이 아쉽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요번에 대회 때도 이제 썼던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느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팔씨름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얘한테는 내가 안 되겠다. 어우, 왜 이렇게 세?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기술이든 뭐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팔씨름을 하던 간에, 이제 손의 이 말단 부분, 이 끝부분에서부터 이 수피네이션이 들어가는 날, 그리고 탑롤에서 프로네이션이 들어가는 이 날, 부터 이 말단까지가 이제 힘이 시작되는 말단 지점이겠죠. 시작점이겠죠. 근데 이 시작점에서 만약에 내가 팔씨름을 하는데 뭐 치든 아니면 방어를 하든 간에 힘을 쓰려고 하는 그 말단 부위에서 이게 벌어지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잡았는데 그 부분이 슬쩍 무너져 있다. 그게 몇 미리 차이에요. 불과 뭐 2, 3미리 뭐 진짜 1mm 차이에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진을 하라. 손을 잡았을 때 스타일이나 힘의 방향, 그리고 힘의 정도를 미리 좀 가늠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손을 잡고 한 2, 3mm씩 이제 뭐 그립이면은 그립 이렇게 2, 3mm. 그리고 탑롤이면 이 탑롤 방향으로 2, 3mm, 혹은 훅이면 이 사이드 프레셔나 날 방향으로 한 2, 3mm 정도 넣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응을 봐야 돼요. 살짝이라도 밀려 있거나 불리한 포지션으로 돼 있으면은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불리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가 이제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부위에 같이 힘을 줘요. 예,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주는 힘의 정도, 힘의 강도와 상대방이 그거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주는 강도에서 시작 전에 손끝에서 이렇게 충돌이 나겠죠. 나면서 분명히 한쪽이 밀려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 밀어내요. 다시 그 2, 3mm를 다시 못 밀어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부위가 막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술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슬립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레퍼리스 그립을 간다든지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작아져요, 선택의 폭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훅도 쓰고 탑롤도 써요. 그러면은 타진을 해볼 수 있는 방향이 최소 두 가지 정도 되겠죠. 내가 만약에 탑롤은 밀리는데 그 부위를 내가 우위를 점하고 유지할 수가 없는데 사이드에서는 내가 안 밀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밀리는 부분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먼저 사이드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합 전에 좀 타진을 해서 상대방의 역량도 좀 확인을 해보고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별거 아닌데 막상 대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평소 쓰던 힘도 잘못 쓰게 되고 이제 중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내가 하려는 방향에서 이제 그걸 성공시키려 하고, 이제 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갈지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승률이 올라가겠죠.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다 힘이 약해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대회에서 이제 스트랩 매치를 가서, 해야 되겠죠. 근데 스트랩 매치도 이게 아는 만큼 강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스트랩 매치에서 좀 강하다 그러면 이제 선택의 폭이 있는데, 나 스트랩 매치가 좀 불리하다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이제 선택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방법이 있어요. 이제 패자조 대진을 봐야 돼요. 패자조 대진표를 봐서 괜히 여기서 무리해서 힘을 쓰지 말고 힘을 비축한 상태에서 다시 경기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있는 조에서 강자가 나보다 센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랑 만났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 했는데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막 죽자 사자 덤벼도 결국에는 다른 강자, 내 조에 있던 다른 강자에게 유리함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 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패자조가 있어요. 그래서 패자조로 아무런 힘의 로스 없이 이동을 해서 나보다 강한 두 사람이 승자조에서 만나서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둘 중에서 이제 피 튀기게 하다가 진 사람이 패자조로 가겠죠. 그러면 나는 어때요? 좀 온전한 상태예요, 힘이. 그럼 아무래도 나보다 강한 성도지만은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이런 게 이제 경기 운영 방식입니다. 나 힘만 세다 그러면은 난 힘으로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센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두 번째로 난 기술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이 이제 힘이 빠져서 잘 안 되던지 아니면 나보다 그게 더 센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답이 없어요. 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기더라도 어떨까요? 상당히 힘이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이 탑놀이든 로우 탑놀이든 아니면 뭐 프레스를 쓰던 훅을 쓰던 뭘 쓰던 간에 기술이 이제 두 가지 이상 있는 사람, 메인 기술이 그러면 이 기술에도 각각의 상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술이 이렇게 다양하지 못한 선수들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다.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저 선수는 저것만 써. 그러니까 어때요? 저것만 대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당히 눈에 보이는 그런 경기가 양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좀 이제 이런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끼리 만나면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페인트를 넣습니다. 탑놀 들어갈 것처럼 하면서 훅을 넣는다든지 훅을 할 것처럼 하다가 뭐 프레스를 넣는다든지 하면서 일부러 살짝 틈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에 그 느낌이 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경이 분포된 손이기 때문에 그 1mm 단위로 얘네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가 위가 비었네. 그럼 나는 탑놀러 가야지. 탑놀 중에서도 하이 탑놀로 가야겠다 하면서 포지션을 딱 잡고 들어가려는데 이러한 느낌 자체가 이제 페인트였다면은 좀 어프레셔를 세우면서 탑놀 하이 탑놀로 가려다가 상대의 그 훅에 벌러덩 말리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심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인정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장점이 뭐냐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탑놀이다. 아주 강한 손과 빠른 탑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선수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스마트해요. 둘이서 경기를 예전에 했었던 그런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막 페인트도 집어넣어요. 페인트에 페인트를 쓸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도 경기 운영이 됩니다. 진짜로 이제 대회를 나갔을 때 이 정도의 경기 운영이 되려면은 상당히 많은 경험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르겠다. 다음 대회 때 막 내 손잡고 막 이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팔씨름 관심 있고 좀 자주 하는 분들은 시험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거의 90% 이상 맞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팔씨름, 안전한 팔씨름 하시고요. 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들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